시장을 움직일 마켓무버, IT 업황은 시장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국내외 테크 기업들의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1분기 성적 예상보다 좋은 기업들도 많았고 이제 2분기를 맞이하면서 지금 이 시점을 이 재고 조정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1분기에 스마트폰 판매량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PC 판매량 역시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2분기에는 어떠한 기대감으로 가져오게 될지 좀 성장하지 않을까.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각각 스마트폰은 3%, PC는 1%가량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상승 전망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2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또 함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애플인데요. 이 애플의 모멘텀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애플이 AI 관련된 AI 섹터에서 확장에 대한 포부를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우선 생성형 AI 챗봇인 제미나이 라이선스를 논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다가온 6월 이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 관련된 큰 전략을 공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상황이어서 이 애플이 AI 시장에서 더 확대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낙수 효과는 우리나라 IT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애플이 PC와 이 폰에 생성형 AI 성능을 강조하게 되면 하게 되면 제품들의 PC 교체 수요 그리고 갤럭시 탭에 대한 수요, 교체 수요를 상당히 자극하게 될 텐데 이렇게 교체 수요를 자극하게 되면 시장의 판도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의 흐름 안에서 어떤 기업들을 좀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당연 이 애플 직접적인 관련주들, OLED 아이패드 관련주라던가 AI 시리 관련주, AI 관련주, 온디바이스 관련주에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IT 기업 가운데 AI에 조금 더 집중하게 겠다 하는 그 흐름에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2분기 실적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분기에 생성형 AI 관련해서 그 수혜주로 개선을 좀 크게 받은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흐름이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수혜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역시나 상반기에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애플과 함께 좀 투자 심리가 동반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패키지 기판 업체 측면에서도 이 단기적인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LG전자 2분기 실적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전 업체에서 특히나 TV 업체에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2분기 기업 실적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전망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업들의 흐름, IT 업계들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화장품주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인데 이 기업은 5% 상승세 2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약간 끝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4월 30일 날 이제 22% 정도의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시원하게 상향을 해주기보다는 약간은 저는 옆으로 약간 쉬어가기, 숨 고르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이제 실적을 속속 좀 내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이 많이 있고 아직까지 저는 이 기세는 끝났다라고 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녀공장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시세 분출도 아직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에 호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판매량 증가로 이제 미국에서의 성장이 좋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공항에 대한 매출이 홈쇼핑 채널에 진 그리고 중국, 동남아 시장에서도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제 여기서 성장이 더 이상 멈추게 된다면 주가의 흐름도 멈출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포함해서 미국, 중국, 물론 중국 쪽 매출보다는 이제 미국 쪽 매출의 시장은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미국에서는 208%의 성장을 보였고요.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은 올해 하반기 때 7월 달엔 코스트코 이제 오프라인 매점에 입점을 하고 또 얼타 온 오프라인에 대한 매점 입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남아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더 화장품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클렌저 매출 급성장하고 있고요. 또 저도 사용을 해봤지만 이번에 VT만 하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유가 결국에는 제품의 경쟁력, 제품이 좋았다라는 건데 마녀공장의 클렌징 제품
제품들도 이제 인정을 받은 제품을 이제 한국에서도 워낙 크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 좀 더 크게 인정을 받을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녀공장 사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 약간 쉬어가는 국면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은 카페24입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마켓무버에서 이번 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김덕호 대표님께서도 가지고 오셔서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일단 카페24가 뭐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많이 흔들렸던 원인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알리, 테무, 시인가가 같은 이제 저가 상품들로 이제 승부수를 보고 있는 플랫폼들이 워낙 이제 활기를 치다 보니까 이제 실적 우려에 대한 이제 걱정으로 좀 많이 주가가 좀 훼손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그래도 오늘 또 이제 좋은 소식이 좀 나왔는데 이제 오리온의 닥터 유 브랜드를 이제 공식적으로 D2C 쇼핑몰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게 좀 강세가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리온 매출이 지금 우리가 오리온 하면 뭐 초코파이 항상 기억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 닥터 유가 이 초코파이의 국내 매출을 이제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건강식에 대한 이제 개념들이 이제 팬데믹 이후부터 이제 탑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닥터유 브랜드에 대한 강점들을 이제 계속 판매를 하면서 이제 카페24에 대해서는 좋은 실적들을 좀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쉽다기보다는 이제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조정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연결 매출은 이제 669억 원이니까 이제 전년 대비해서 1.9%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흑자 전환을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EC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이제 572억 원, 그러니까 4.2% 성장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쇼핑몰 거래액 자체가 계속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국내 이제 인지도가 굉장히 많은 제과식품이 이 닥터유 브랜드를 또 활용했다는 점들이 조금 주가를 좀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본격적인 세일즈 매출들이 이제 굉장히 탄력을 받으면서 좀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굉장히 많이 반납을 했지만은 일단 지금 단기간의 시장에서는 일단 좀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에 탄력이 조금 나왔고요. 1분기 실적이 선방했다는 이제 기대감으로 또 이제 전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이제 오늘 당장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오히려 일주일 정도 이제 이번 주장이 좀 지나고 나면서 이제 물가 특히 이제 CPI 지수와 PPI 지수의 부분들의 발표 내용을 좀 추적을 하시면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해보신다면은 또 좋은 성과 내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페 24는 시장 상황 보고 접근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입니다. 역시나 이 기업이 진짜 기업 밸류업을 올리는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삼양식품의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했는데 농심은 그에 반면 좀 잘 못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좀 따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세를 맞춰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일 거래량이 좀 실린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마라샹굴이 큰 사발면이 출시가 예정이고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맛있을지. 그래서 이게 혹시 또 큰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우리나라 라면 제품이 해외에서 가성비 를 앞세우면서 인기가 계속해서 급성장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수출이 좋았는데 올해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를 통해서 대형 유통업체 통해 판매망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 유럽 시장에 대해서 좀 공략을 잘 해보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고 유럽 판매의 법인 설립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되었고요. 또 글로벌 공급 능력 확대를 위해서 이제 국내 수출 전용 공장 거기다 미국에다가 제2공 공장 라인을 증설을 하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더 잘 팔리게 됐을 때 이 수요를 받침을 해줄 수 있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죠. 되는데 농심은 이러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지금 삼양식품의 좀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밀리고 있지만 준비는 착실히 잘 해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전 세계 어디서나 이 농심의 다양한 라면들을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준비 작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삼양식품 대비해서 주가의 수준이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추후에는
우리가 좀 더 좋은 주가의 흐름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K라면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런 업황의 상승세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삼양식품보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 더 먼저 진출해서 맞아요. 라면을 판 기업이 농심인데 이제 삼양식품 간 만큼 주가가 함께 따라갈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심지어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도 계속해서 붙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